네, 청명한 오카리나 연주에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셨을 것 같은데요. 어떠셨어요? 네. 연주 좋으셨죠? 네, 앞으로도 토요일 마켓 자주자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대망의 마지막 출연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오늘 이분 목소리 듣고 싶어서 추억에 젖고 싶으셔서 이곳 KBS 찾아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네,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초감성의 발라드 가수 고한우 씨 무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음악 들으면서 옛 추억에 젖어서 한껏 기분이 남다르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. 큰 박수로 고한우 씨 자리 모시겠습니다. 반응이 별로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제가 누군지 잘 모르죠? 아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히트곡이라면 달랑 하나 있는 아면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걸로. 예, 오늘 그렇게 좀. 아면은 사실 제가 만든 곡인데요. 이 곡은 사실 저한테 많은 걸 가져다 줬어요. 제가 무명생활을 꽤 오래 하다가 이 곡으로 여러분한테 음악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린 곡인 것 같아요. 아면이라는 그 제목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.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 아득함.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헤어져요 이제 그만 그럴 때 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. 그걸 아면이라고 한대요. 제가 노래를 하면은 거의 같은 반응이세요. 네, 여러분들이 보면은 CD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그것만 확인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사를 좀 음미해서 들으시면 더 나은 필링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아리랑 이후에 최대의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아미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별을 말할 때 그댄 아내 슬픈 듯 웃음을 보이라 정작 내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 할 때는 그땐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 잡으려고 하늘만 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와 마주된 그대 뿌리 눈물이 느껴질 때는 나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 참아 어서 가라는 그 말은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갚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
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속에는 먼 굴로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땐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참아 어서 가라는 그 말은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감사합니다. 네, 제 노래 가운데서 아면 띄워드렸습니다.